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쓰던 헤어 제품들, 바디 제품들, 나의 뷰티템, 향수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확실히 사용을 했을 때 모발이 좀 포들포들해진다고 해야 되나? 머리가 빠지나? 탈모. 뭔가 진짜 삶의 질이 진짜 괜찮아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외출하기 전에 카메라를 간단하게 켰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쓰던 헤어 제품들, 그리고 뭔가 바디 제품들, 그리고 뭔가 나의 뷰티템, 향수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화장대도 공개를 해보고요. 제 욕실템들도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익숙한 배경이기는 하죠. 제 화장대 겸 옷방인데요. 작은 방이에요. 여기는 보통 헤어 고데기나 향수들, 그리고 제 화장품들이 엄청 많고, 바로 옆에는 이제 욕실인데요. 제가 욕실템들도 하나씩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제 욕실이고요. 옆에 보이는 거는 예전에 마몽드에서 보내주셨던 포스터. 근데 가끔 새벽에 화장실 가면 쟤랑 저랑 눈 마주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네, 욕실이 엄청 작은 편이라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본품을 두고 쓰고 있고, 이 안에는 바디워시랑 그리고 핸드워시가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이제 브랜드 제품들인데 요 위에는 공병이 디스펜서거든요. 네이버에 뭐 욕실 디스펜서 아니면 주방 디스펜서라고 치면 나오는데, 이게 뭔가 그 이솝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예쁘죠? 욕실 인테리어 할 때도 괜찮아서 저는 이렇게 전부 다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뒤에는 짜잔, 이건 오하이 오우의 헤어 두피? 두피 마사지 하는 애인데, 이것도 좋아서 같이 두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컨디셔너랑 샴푸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디스펜서를 소개를 했고, 얘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향도 나쁘지 않고 달달한 뭔가 달달한 블루밍 같은 향이라서 그냥 잘 쓰고 있고요. 아까워서 그냥 뭐 특별한 날이나 외출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냥 일반 바디워시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잘 쓰는 거는 요거예요. 라보에이치의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두피 강화. 그냥 테스트 겸 써봤는데 나쁘지도 않고 뭔가 살짝 쿨링감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고요. 요거는 모이스처 샴푸예요. 얘는 제가 그 샵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 일반 샵에서 구매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얘는 제가 그 도소매 사이트 링크를 같이 걸어둘게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헤어2000이라고 하는 도소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실제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헤어나 바디 아니면 트리트먼트 영양제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트 진짜 애용을 잘하는데, 거기서 이거 구매해봤는데 확실히 사용을 했을 때 모발이 좀 포들포들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잘 쓰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좀 큰맘 먹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또 다음은 미장신의 살롱 플러스 클리닉 10 글로우 앰플 트리트먼트입니다. 얘는 그냥 얘도 탈모 증상 완화네. 제가 머리가 빠지나? 탈모 유난히 알게 모르게 탈모 제품이 많네요. 아무튼 얘도 탈모 트리트먼트, 요런 손상 모발요. 근데 이것도 썼을 때 나쁘지 않아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애예요. 바솔의 이너 밸런싱 포밍 워시인데, 이 바솔이라는 브랜드가 버자이너 전문 브랜드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너 밸런싱 포밍 워시처럼 여성 청결제나 아니면 멀티밤, 진정 패치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이너 밸런싱 포밍
호미워시를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홈페이지 가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렇게 청결제 티슈도 엄청 많은 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외음부 세정제예요. 여성 청결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미 주변에서 친구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최근에 제 눈에 자주 보이기도 했는데 브랜드에서 이걸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여성분들의 삶의 질 향상템으로도 소개를 하고 싶은데 뭔가 필수템으로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이 됐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질염에 걸려서 어렸을 때는 산부인과 다닌 적도 있고 요즘에는 제가 브라질리언 왁싱도 하고 있거든요. 그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면 이게 그 외음부가 엄청 예민해지고 화끈화끈해지고 털을 이렇게 쫙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음부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크림도 바르고 제가 스크럽도 하고 그리고 세정제도 쓰고 있는데 이제 세정제는 진짜 필수예요. 필수로 꼭 써야 되는 애거든요. 그리고 몸에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이랑 약산성은 기본이고요. 유산균과 함께 발효시킨 비타민 그리고 바솔의 노하우만을 담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성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겼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도 진짜 잘 쓰고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이 티슈까지도 완전 찰떡궁합이긴 하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요거 밸런싱 포밍 워시를 써주고 외출을 할 때는 요 티슈로 파우치에 쏙 넣어 다니니까 진짜 간편하고 아 뭔가 진짜 삶의 질이 진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템으로 삶의 질 향상템으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진짜 요거는 아 요것도 너무 좋고 이 티슈도 진짜 좋고 요즘에 진짜 잘 쓰거든요. 제가 이제 여성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 건 이제 뭐 브라질리언 왁싱도 추천을 하고 요거 포밍 워시도 진짜 추천을 하고 외출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나 여름에 막 냄새가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막 생리혈 이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저 티슈까지도 추천을 합니다. 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따로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클렌징 폼은 이거예요. 닥터지의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폼. 안에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 피부가 조금 예민해져서 이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 꾸준히 쓰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랑벨의 내추럴 딥 클렌징 오일. 블랙헤드 관리를 하려고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고요. 평소에는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고 블랙헤드나 노폐물, 약간 이렇게 피부 필링처럼 롤링을 해줄 때는 요거 딥 클렌징 오일 랑벨 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순해요. 요것도 괜찮아서 꾸준히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솝이에요. 제가 원래는 하남 스타필드 가서 구매를 했는데 하남 스타필드에서 구매한 걸 다 써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직구를 했어요. 직구가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5만원 초반대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는 직구를 추천을 합니다. 직구를 하기를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거나 세수를 하고 나와서 바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건 이제 리스테린 쿨링 민트. 이거 진짜 잘 써요. 저는 리베나이 리무버를 그냥 펌핑해서 톡톡톡 쓰고 있는데 화장솜을 딱 꺼내자마자 톡톡톡 누르면 되니까 간편해서 좋고 일리윤 제품 꾸준히 쓰고 있는데 자극도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진짜 꾸준히 쓰고 있는 거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모이스처 스킨입니다. 제가 샤워하고 나오거나 세안하고 나서 바로 착착착착 뿌려주는데 이거는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이고 헤어플러스 제품 이건 지금 제가 쓰려고 새로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뿌리는 바디 오일인데요. 얘는 제가 몸이 워낙 건조해가지고 이런 바디 크림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디 오일을 놓고 있고 외출할 때 하나씩 꺼내서 쓰려고 여기 그냥 통을 두고 채워서 제가 쓰고 있는데 집에 저기 한 박스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고 두 박스는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쓰고
하고 비워질 때마다 바로바로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여기는 저의 화장대예요. 짜잔, 이렇게 이케아 트레이인데 이 이케아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고데기를 놓고 쓰고 있어요. 슈퍼소닉이랑 스트레이트너 그리고 아이롱. 아이롱은 몇 미리지? 40미리를 두고 쓰고 있고요. 여기는 거의 다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우선 여기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기초 제품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색조 제품들, 마지막 칸에는 립이랑 저거 속눈썹을 두고 있는데요. 아이카사의 이거 폴딩 박스 S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뭔가 아기들 정리함처럼 살짝 기울여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안에 뭐 패드, 뭐 진짜 기초 제품들 엄청 잘 쓰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외출을 하려고 화장품 들고 나갈 애들 넣었고요. 요즘 잘 쓰고 있는 립들인데 어뮤즈 진짜 잘 쓰고요. 퓌, 그리고 요거는 베네피트 플레이 틴트랑 헤라 틴트까지 쭉 있고요.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 향수는 요거 제니퍼 로페즈의 글로우 바이 제이로, 이거는 몇 년째 쓰고 있는 비누향 향수고요. 제가 요거 보면 지금 바이레도에 라튤립이 엄청 많아요. 요즘 라튤립에 빠져가지고 라튤립 롤 퍼퓸도 구매를 했고, 라튤립 향수도 구매를 했고, 라튤립의 헤어 퍼퓸까지 제가 다 샀어요. 저 뒤에 보이는 거는 샤넬의 파리 향수인데, 저거는 한 봄쯤이나 가을쯤에 뿌려도 괜찮고, 얘는 딱 여름에 쓰면 뿌리기 좋고, 얘는 사계절 내내 쓰기에 좋아요. 아래 있는 애들은 뭐 친구들한테 선물 받은 향수들이나 뭐 한때 잘 썼던 향수들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요즘 라튤립 향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얘는 천사연구소에서 나온 바디 로션인데, 요 로션 발라주고 향수 같이 뿌려주면 뭔가 깔맞춤 하듯이 향수를 다 맞춰주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맨 위쪽 라인에는 제가 그냥 평소에 잘 쓰고 있는 액세서리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 안쪽 서랍을 열면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쿠션들이랑 이렇게 색조 제품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헤어, 바디, 워시 제품, 향수, 그리고 화장품까지 소개를 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